가요 베스트 포도의 고장 천안 입장에서 함께합니다. 밤새 노래하는 저 포도 너굴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잔다. 그렇게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바람은 산들 바라 불어준다네. 밤새 노래하는 저 포도 넝굴 아래 그대는 내 애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햇빛은 원앙이지 안녕하세요. 가요 베스트 포도의 고장 천안의 입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승현입니다. 트로트 가수 조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포도는 약 100여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 포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큼지막해지 좋아요. 거봉포도요? 그렇죠. 알 크죠. 당도 높죠. 뭐 우리 입장 거봉포도 따라갈 포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예, 맞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늘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배포는요. 우리 입장 거봉포도만큼 크고요. 또 달콤함은 여기 당도만큼 이렇게 달콤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류기진 씨를 소개합니다.
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왜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당신도 사이하곤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청도 있다 내 생의 마지막 정열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날마다 봄날인 줄 알았던 나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던 나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왜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당신도 사이하곤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 남자 만나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청도 있다 내 생의 마지막 정열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멋진 남자 만나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청도 있다 내 생의 마지막 정열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이어서 나도경 씨의 무대입니다. 평생 내 편. 속 없는 여자
성인가의 중심 가요 베스트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이정옥 숨어오는 바람소리.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지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가요베스트 천안 입장 초등학교 특설 무대에서 함께합니다. 아,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와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운동장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인에 대해서 가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운동장인데 그때는 이렇게 크게 보였는지. 근데 여기 입장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나름대로 의자를 많이 준비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앉아 계신 분보다 서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웬만하면 더위를 안 타는 편인데 네. 올해 여름은요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정말 미워 여름 미워. 정말 많은 분들이 은세 씨처럼 네. 지난 여름은 너무 더웠다 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곳에 와보니까는요 뜨거운 햇볕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우리 또 거봉포도한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네요. 그렇죠? 네. 맞죠 여러분? 와.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가수분들이 오늘 네. 출연을 해줍니다. 이번 무대는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줄 우리 트로트계의 멋진 새로운 신세대의 가수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상큼한 후배 가수들의 무대인데요. 먼저 트로트계의 여신 조정민 씨의 무대부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의 슈퍼맨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당신은 나의 슈퍼맨
가요 베스트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김수창 대구 아가씨. 숨 쉬는 여자보다 당신 같은 여자가 속정이 많아요. 순정도 있어요. 말투까지 귀여워 사랑스러운 당신은 대구 아가씨. 100년을 살 수도 있는 세상인데 얼굴만 보고 몸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 정득한 숭늉같이 구수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당신은 대구 아가씨. 숨쉬는 여자보다 당신 같은 여자가 속정이 많아요. 순정도 있어요. 말투까지 귀여워 사랑스러운 당신은 대구 아가씨. 100년을 살 수도 있는 세상인데 얼굴만 보고 몸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 정득한 숭늉같이 구수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당신은 대구 아가씨. 당신은 천안 아가씨. 이어서 정해진의 무대입니다. 바로 나. 인생의 파도는 수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꿈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 열정도 내게 있잖아. 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꿈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 열정도 내게 있잖아. 더 이상은 빈게 말아요. 더 이상은 갈게.
가요베스트 천안 입장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무대는요, 오랜만에 보는 아주 반가운 친구입니다. 구성진 목소리 매력적인 우리 박진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돌아보니 너무도 빨리 간 세월 뭐 하나 내 맘대로 해놓은 것 없이 바쁘게 살아온 날들 자식 걱정 남편 걱정에 나만을 잊고 살았네 꽃같은 인생 다 지나가도 마음은 아직도 청춘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내 사랑도 이제부터야 깨보니 이만큼 빨리 간 세월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바쁘게 살아온 날들 살림살이 가족 걱정에 나만을 잊고 살았네 마음은 이팔 청춘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내 사랑도 이제부터야 나도 한때는 남자들이 줄줄 달았지 꽃같은 인생 다 지나가도 마음은 아직도 청춘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내 사랑도 이제부터야 내 사랑도 이제부터야 가요 베스트 이어서 천생연분 내 사랑을 노래합니다 존세 하트 하트 정말 정말 이
성인가의 중심 가요 베스트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김도희 사랑의 바보. 지는 꽃잎에 흐느끼는 게 당신의 여자랍니다. 여자의 순정을 아사갔으며 정주고 사랑주고 아껴줘야 한다요. 사랑이 속고 사랑이 우는 여자는 바보야. 사랑의 바보 바보야. 울고 싶어도 웃고 있는 게 당신의 남자랍니다. 남자의 순정을 아사갔으며 정 주고 사랑 주고 아껴줘야지. 어찌 그리 무심한가. 남자는 바보야. 사랑의 바보 바보야. 여자의 순정을 아사갔으며 전 주고 사랑 주고 아껴줘야지. 어찌 그리 무심한가. 바보야. 사랑의 바보 바보야. 가요베스트 고봉포도로 유명한 천안 입장 초등학교 운동장에 저희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축제 분위기라 여러분 그 화면에도 보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옛날 생각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모처럼 해봅니다. 앞으로 나란히 열중셔 그러고서 줄 맞춰 서서 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올라가 계신데 저기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면은 그냥 서서 이렇게 들었던 열정쇼 하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바로 그 초등학교 야외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 즐거우신지 한번 은세 씨가 한번 네. 물어보세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어우 사람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즐거우신가요? 고맙습니다. 은세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김승현 씨와 함께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먼저 앞으로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하트 그러면서 계속 다닐 것 같아요. 하트.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은 사실 뭐 짜증날 일도 없고 인상 찡그릴 일도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입장에 와서 거봉포도 먹으면서 서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도 만드시고요. 저희 가요베스트와 함께하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밤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 베스트 스페셜로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가요베스트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참 멋집니다.
선글라스 딱 쓰고 옛날에는 그냥 그룹 사운드에서 쫙 연주하고 네. 노래하고 그랬던 분이 느낌 나와요. 느낌 나오죠. 네. 네. 지금도 아마 선글라스 쓰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분은 벗는 것보다 쓰는 게 나아요. 네. 그것이 참 저분한테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자, 여러분. 유현상 씨를 소개합니다. 세월 꽃빛을 잡아 아침 자나 정말 싫잖아 이렇게 보내지는 마 아직은 매력 있고 꼼짝을 하는데 저세월 기심술 부려 어서 가자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기를 바라 이로 와가 너를 숨차다 세월 꽃잎을 잡아 벚꽃 있잖아 울기는 싫어 내 사랑 놓치긴 싫어 아직은 매력 있고 사랑하는데 저 세월은 핑계 많아 자꾸 가려가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기를 바라 이 언니가 너무 숨차다 아직은 매력 있고 봄 잡을 나인데 저세월 기심술 부려 어서 가자 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말아 이 언니가 너무 숨차다 이 오빠가 너무 숨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현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 박수 소리가 좀 작네요. 네? 또 함성 소리도 좀 작고.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훌륭한 무대에서 이렇게. 멋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모시고 노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노래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서 여자야 보내드립니다.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한동안 못 본다 잊혀지겠니 하루만에 충동 아닌데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돌아올 거야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모르지 웃고 있구나 여자야 흔들리면 안 돼 한번 못 본다고 어디 가겠니 하루만에 참도 아닌데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기다려야지 여자야 흔들리면 안 돼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앵콜 앵콜 그럼 조금만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이 충청도 분들은 진짜 양반들이야. 아 정말로요. 딴 데 가면 제가 노래하면 다 일어서서 뭐 춤도 추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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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고맙습니다. 그나마 고맙습니다. 예. 자, 갈 테면 가라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볍게 막 춤추시고 자, 저쪽에도 와우. 남자가 한 번쯤 꼼꼼해 할 때 가슴에 많이 피어가지 외로워하는 여자 마음을 내가 아직도 몰라 떠나간다고 어젯밤 우리 만난 게 아냐 나 없이 며칠 반 지냈어봐 생각이 달라질까 이렇게 그렇게 아픈 기별 외로네 갈 테면 가라지 날 두고 날 두고 가라지 이러면 뭐
언니가 줄까봐 며칠만 지내서 봐 생각이